척추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질환이다라고 하면 허리 디스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허리 디스크 말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기본적으로 저희 허리에는 허리 뼈와 디스크 이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본인 사진처럼 물론 젊었을 때는 허리가 꼿꼿하고 좋은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거나 디스크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게 되면 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 자체는 원래 저희 몸속에 있는 구조물인데 이게 제자리에 있지 않고 튀어나와서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거나 했을 때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가장 허리의 대표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MRI 찍어 본다 하면 첫 번째 사진은 정상적인 사진이고 허리 디스크 상태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생기고 특별히 튀어나오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렇지만 가운데 있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MRI 보면은 위에서부터 막 아래쪽에서부터 해서 두 번째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에 디스크가 색깔이 조금 더 까맣게 퇴행성 변화가 오고 그리고 제자리에 있지 않고 볼록하게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디스크는 저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인대가 나오지 못하도록 눌러주고 있는데요. 이제 저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저희가 디스크가 탈출증이 있게 됐다. 보통은 뭐 흔히 편하게 표현해서 디스크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허리 통증이 유발이 되게 되고 만약에 튀어나온 정도가 심하게 되면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눌러서 다리도 저리고 엉치나 엉덩이 쪽도 아픈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통증과 더불어서 보행까지 힘들어지신다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좀 불편함과 그 위협을 느끼고 계실 텐데 오늘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좀 치료를 해나가면 좋을지 내용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시청자님과 연결을 해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저는요, 허리 수술을 1975년도에 서울대 병원에서 한무식 박사가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냥 괜찮게 썼는데 그게 한 20년 전부터 조금씩 아프기 시작해서 요즘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서울의 고도일병원. 네네. 병원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청자님. 여러 군데. 네네. 재발음병원. 뭐. 아, 네. 병원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 군데 갔는데 그게 안 낫더라고요. 프로로 치료를 하면 난다 해서 프로로 치료 12번 받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주사도 여러 번 맞고 그런 짓을 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콩팥 이식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니? 다시 수술하게 되면은 네. 피가 2리터 이상 빠진대요. 피를 새로 2리터 이상을 넣게 되면 다시 투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왜 그랬어요? 그래서 난 안 했겠다고 왜냐면 투석이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또 콩팥도 이식 받는 데는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콩팥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우선 이제 지금 상황을 들어봤을 때 아버님께서는 오래전에 수술을 하시고 지금 뭐 프로로 치료나 주사 치료나 치료를 많이 받으셨는데 신장에 대한 문제도 있으시고 좀 걱정이 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원장님께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해나가면 좋을지 말씀 들어볼게요. 보통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고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아무래도 수술 부위나 수술 부위 위에나 아래쪽으로 해서 조금 더 빨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 어쨌든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가능하면 허리 수술은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고요. 제가 물론 환자분 사진을 안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수술한 부위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새로운 아마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으면 물론 주사 치료나 다른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통증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뭐 수술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전신 상태상 수술을 진행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사도 괜찮은 치료긴 한데 만약에 주사 치료도 안 되는 경우에는 그 허리 통증 부위를 뚫어주거나 혹시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술로도 하는 치료가 있는데요. 혹시 이런 네, 치료는 시술, 따로 뭐 권유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시술 받았죠. 아 시술도 받으셨어요? 저기 그게 척 아니 그 후공 아니 옆구리인 게 옆에를 뚫어가지고 그 뭐요? 우선은 이제 신경 성형술도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데 아직까지 통증이 지속이 되시고 또 지병이 있으시고 이런 상태네요. 예, 예. 그게 어딘 분이 박경호 원장님 그분이 네네. 네, 시청자님 이제 원장님 성함이나 아니면 병원 이름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예, 우선은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술도 하셨고 주사치료도 하셨고 수술도 받으셨고 근데 지금 지속이 되고 계시는데 심장 문제도 있으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런 경우는 정말 뭐 전화상으로는 상담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기간을 봤을 때 보통 뭐 다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뭐 2년, 3년 됐다고 얘기하시면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보는 거가 정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만약에 투석이나 다른 수혈이 좀 가능한 조금 큰 병원이나 뭐 수혈적으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척추 전문 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가시면 아마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방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처럼 수술이나 시술 등을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그 척추의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좀 답답하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수술을 한번 하셨더라도 또 수술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부위에 있어서는 신장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협진이 가능한 큰 병원을 선택하시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좀 큰 병원에서 좀 전문적으로 검사와 좀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기 강원도에 살고 있는 저 올해 나이가 72살 된 사람인데요. 네네. 네, 한 15년 전에 이 척추 수술을 한번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또 아파요, 아주 자꾸.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 이렇게 저 검사를 받아보니까는 이 허리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관절이 또 안 좋다고 그래서 고관절 수술을 한 2년 전에 또 받았거든요. 네. 그랬는데도 지금 그 허리가 아프고 자꾸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또 물어보니까 허리 협착증 때문에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불과 한 100m 정도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거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우선은 이제 협착증과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시고 지금 100m도 걸어가기가 힘드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최근에 치료는 어떤 치료를 주로 받으셨나요? 그래도 아주 심해면은 저 뭐야 통증의학과 거기 가서 좀 주사를 맞았어요. 그리고 나면 한 두 달 정도는 좀 통증 좀 덜하다가 또 아프고 그래요. 두세 달 정도 아프시다가 두세 달 괜찮으시다가 다시 또 아파지시고 지금도 방금 전에 상담하신 분과 마찬가지로 지금 수술을 하시고 15년 정도 지났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수술하고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 부위나 그 부위 위 아래쪽으로 해서 인접 부위에 다시 척추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증상으로 들어봐도 현재는 진단을 척추 협착증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척추협착증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실은 계속 이제 수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제가 기준으로 삼을 때 환자분께 얼마나 불편하신지 이게 척추협착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꼭 수술해야 되는 병이 아닙니다. 사실은 수술 안 하고도 잘 나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만약에 그렇게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걷는 게 불편하다,
보통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게 10분이거든요. 10분 정도 나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걸을 수 있고 10분 정도는 나는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다. 그렇지만 10분이 지나면 나는 허리 통증이 생기고 다리 쪽으로 저린 증상이나 이런 증상이 생긴다 하시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피할 수가 있는데요. 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m 정도 걸을 수 있다. 나는 여러 가지 뭐 통증의학과의 주사도 많이 맞고 치료 기간 어느 정도 가졌는데 일상생활이 만약에 나는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 나는 이것보다 좀 더 좋아지게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환자분처럼 100m 정도밖에 나는 못 걷는 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망설이지 말고 빨리 고치고 빨리 잘 걸어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환자분께는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